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앞뒤가 다르다 반전 성격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무대에서는 쿨, 일상은 갸루, 이즈미 메이입니다. 유니, 스테릴라이트의 쿨하며 미스테리어스한 느낌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 그런 모습하고 반대로 메이의 무대 뒤에서의 본모습은 JK의 갸루. 쉽게 말해 친화력 좋고 활발하며 성격 좋은 인싸 여고생입니다. 평소에는 활기차지만 무대에서만큼은 조용하고 침묵적인 위치를 보이는 이유는 메이의 과거에 있는데, 전 남들 앞에서 말을 할 때 크게 실수를 해버렸고 그때 온 시선으로 인해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에서 부담감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가 무대 위에서 활약하기 위해 내놓은 안건이 바로 미스테리어스한 쿨 아이돌.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게 힘들 뿐이지 노래와 춤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에 MC나 관련 부분은 미스테리어스한 분위기로 미는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주라는 네임드 속에 숨겨진 힘, 토쿠가 마츠리입니다. 극장을 성이라 부르며 자신을 공주라 칭하며 프로듀서를 기사라고 부르는 공주 컨셉이 진한 공주님 아이돌 마츠리. 폭신폭신하고 후아후아한 걸 좋아하는 순수한 소녀라고 하며 자신은 영원한 18살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컨셉. 나이부터 19세이며 전문대 출신이고 마시멜로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싫어하며 운동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수급 실력을 숨기고 있는 등 화력으로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활동이나 시어터의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하이호한 공주님의 모습은 전부 컨셉이며 사실은 평범한 전문대 아가씨. 가끔 프로듀서에게 보이는 진실된 모습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비드 스위치 온, 모치즈키 안나입니다. 소심한 성격의 조용한 이미지, 시어터의 대표적인 인도어파의 방구석 겜순이지만 무대 위에서 활약하거나 텐션이 마구 올랐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이텐션의 비비드한 모습을 보여주는 밝고 활발한 아이돌입니다. 이는 통칭 온 오프라고 나눠지는데 조용조용하고 소심하며 얌전한 안나는 오프, 하이텐션의 목소리 톤이 확 오르는 모습은 온모드라고 합니다. 이 온오프는 수시로 안나가 직접 조절하는데 이 온오프 모드의 갭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프가 작은 토끼라면 온은 활발한 강아지 같은 귀여움을 보여줍니다. 후유와 후유코의 차이는 마유즈미 후유코입니다. 항상 귀여운 목소리와 귀여운 행동, 누구에게나 착하며 보침성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후유코지만 사실 이 모습은 전부 연기. 후유코의 본모습은 꽤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츤데레 속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가깝게 느끼는 이들에게만 본모습을 드러냅니다. 후유코가 이런 모습을 연기하는 이유는 그 모습이 후유코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돌상이며 후유코는 그것을 의식하고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이돌의 상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에게 후유라는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자신의 진짜 성격, 진짜 취미 등 후유코의 본모습을 알게 되면 모두가 자신을 싫어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서 이상적인 자신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팬들은 당연 유닛과 프로듀서를 제외한 다른 사무소 멤버들에게도 후유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활동합니다. 인싸모드, 아싸모드의 큐트모드까지 호시쇼코입니다. 항상 습하고 어두운 구석에서 버섯을 키우는 버섯 아이돌. 성격도 소심하고 어두우며 자신을 공기 취급하는 인도어파. 어둡고 소심해서 친화력이 낮고 옆 모리코브 노노처럼 엄청난 소심함을 보이며 밖에서 사람들하고 하하호호 노는 리얼숭들을 많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심한 성격은 카드각성 한 번으로 싹 바뀌는데 사실 속은 메탈 로콘이 불타오르는 독버섯 아이돌입니다. 고투헬 같은 하드록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데 무대 뒤에서는 아싸, 무대 위에서는 록구한 인싸 모습을 보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돌입니다. 이런 록 속성을 넘어 쇼코는 팬들 사이에서는 하이브리드로 통하는데 패션 록 모델일 때는 헤비메이트 메이크업을 해서 정신없어 보이지만 각성 전에는 은발의 작은 소녀 느낌을 주기에 큐트한 의상을 입히며 엄청난 귀여움을 보여주며 성격이나 행동이 중요하다 보니 이케맨 의상을 입히며 엄청난 쿨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돌 활동에 있어서 컨셉은 필요할 것이라고 저번 컨셉 아이돌에서 말했었죠? 그중 이번 아이돌은 컨셉을 넘어 마치 동전의 앞뒤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밝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뒤에서는 어둡거나 착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뒤에서는 나쁘거나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 엔트리 중 여러 무대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앞뒤가 다른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